안녕하세요 여러분, 소금입니다. 주소부 1번 조심. 제가 오늘은 쿠팡에서 인형 판독 모아서 10시즌에서 보면 흔들리지 않아 리뷰해볼까 합니다. 저희 집에 흔들려는 게 있는데 2인용이라서 킹사이즈 안 들어도 되네요. 보통 킹사이즈라고 하죠. 이게 킹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집에 안 들어오는 사이즈. 이번에 흔들어서 그 그네 모양 돼 있는 거 말고 해먹 모양으로 안에 샀거든요. 힐링하려고 구매했고 베란다에 넣을 수 있는 크기가 살펴보고 괜찮은 베란다에도 넣으려고 합니다. 일단은 열어서 조립을 한번 해봐야겠죠. 쓰레기는 치우고 일단 테이블부터 한번 뜯어봅시다. 스노우 해먹 그네래요. 이름도 외우기 쉽고 귀여워. 해먹은 설치하면 이렇게 생겼고요. 조립하는데 쉬워요. 어렵지 않은데요. 대신에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원래 이런 깔개 안 쓰고 베개 같은 거랑 뭐 커버 같은 거 같이 써야 되는데 없더라고요. 세트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편하게 누워있게. 그리고 인형도 달아줬고요. 수달 인형. 여기 보시면 달 모양. 드림캐쳐라 해야 됐어? 캐쳐? 문캐쳐? 마크라메에다가 이제 별이 빛나는 고흐의 테피스트리인데 지금 바닥에 좀 떨어졌죠? 원래 이거보다 훨씬 예쁘게 꾸는 게 있었는데 다른 영상에 나와 있고요. 급하게 준비하느라 이거 깐 거라 사실 이걸 깔려있지도 않았어요. 원래 이런 모양이었거든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 건 아니고 네이버 쇼핑에서 구매한 건데 알리익스프레스 얘기를 왜 하냐. 알리익스프레스 리뷰하는 거에 요 흔들 의자 리뷰한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 더 이쁘게 잘 나와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조립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힘들게 조립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못 보여드려서 완성된 거라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급하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